서울의 한 골목길. 오늘은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입니다. 어서 왔어, 왔어? 아, 최수 씨. 이분은 김영철 씨 작곡가. 네, 안녕하세요. 또 MBC 악단자. 옛날. 이제 이동기도 빠지면 안 될 정도로 그때는 엄청났어요. 그냥 같이 그냥 그렇죠. 공연 가고 버스도 타고 같이 음원 공연도 가고. 바로 후배 가수의 신곡 녹음이 있는 날. 최근 실력 있는 가수를 발굴해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다는데요. 아버지 그때는 말이야. 그런데 어딘가 만족스럽지 않은 이동기 씨. 잠깐만. 아버지 제발요. 여기 좀 더 가볍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꿈을 꿉니다. 보란 듯이. 오케이? 예, 예, 예. 꿈을 꿉니다. 후배의 부족한 부분을 쪽집게처럼 집어줍니다. 과연 이번엔 마음에 들었을까요? 오케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이 가요계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TV나 이런 방송에 안 나와서도 이 가요계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 데가 있다면은 기꺼이 내가 가서 내가 돈 안 받아도 내가 노래해주고 싶다.